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의 삶의 질 상승템 추천 영상을 많이 좋아해 주시잖아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삶의 질 상승템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찍은 게 벌써 5개월 전이군요. 그래서 요번에도 한번 제가 그동안 차곡차곡 모았어요. 삶의 상승템이라는 게 사실 매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건도 좀 오래 써봐야 되고 해서 모으는데 조금 또 시간이 걸렸습니다. 암튼 하나씩 차근차근 소개를 들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속옷인데요. 저는 빤스 추천을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는 빤스 겸 실내용 생활복 겸으로 나온 그런 걸 한번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나른 제품인데요. 제가 예전에 나른에서 트렁크를 한번 구매해서 입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 브랜드에서 선물로 우려제공으로 보내주신 거거든요. 근데 입어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보면 일반적인 트렁크 팬티 같은데 이게 엄청 길어요. 통이 이렇게 진짜 넓거든요. 이게 트렁크랑 바지랑 합쳐진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입고 그냥 따로 속옷을 안 입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통이 진짜 넓어서 통풍도 너무 잘 되고 기존의 트렁크보다 통이 훨씬 넓거든요. 근데 이제 길이가 기니까 보통 트렁크 팬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통이 너무 넓으면은 뭐 앉았을 때 보일 수 있다거나 약간 불편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으로 넓게 만들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이렇게 길이가 일단은 기니까 통을 넓게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편해요. 바람도 너무 잘 통하고 그리고 여기에 주머니도 같이 있거든요. 주머니도 생각보다 꽤 깊어요. 손이 이만큼이나 들어가요. 이 정도 들어가는 주머니가 양쪽에 하나씩 있고요. 그리고 허리에 밴딩. 엄청 쫙 늘어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 늘어나죠? 가시죠. 고무줄 밴드는 입고 있으면 허리 이렇게 자국 남잖아요. 근데 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밴드라서 허리에 자국이 날 일이 없고요, 일단. 그리고 그렇게 쫄리지 않아요. 저는 이거 굉장히 잘 입고 있습니다. 제가 입는 사이즈는 M 사이즈거든요. 근데 M을 입어도 약간 헐렁하긴 한데 전 오히려 이제 이런 건 헐렁한 게 좋아가지고 M 사이즈를 입습니다. 면이 엄청 얇고 가벼워요. 진짜 팬티 같은 속옷 같은 그런 면의 느낌이거든요. 겉감은 이제 면 50%에 모자 50%고 그리고 이게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패드가 붙여져 있거든요. 이 패드는 완전 면. 이제 이런 부분은 그냥 이제 바지가 닿으면 약간 민감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휑해서 약간 어색하긴 하거든요. 근데 입다 보면은 너무너무 적응이 잘 돼서 저는 잘 때도 이거 입고 자고 그냥 집에서 생활할 때도 이거 입고 있거든요. 너무 시원해요. 너무 편하고 안 입은 것 같은 느낌? 근데 또 춥진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실내에서만 입다 보니까. 면도 되게 부드럽고 하나도 자극적이지도 않고 요즘 너무너무 좋아하고 진짜 삶의 질 상승템 거의 1등으로 꼽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거 제가 좀 입기 시작한 지좀 오래돼서 고무줄이 살짝 늘어나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잘 입고 있는 제품이라서 언젠가 꼭 보여드려야지 생각했던 그런 제품이에요. 굉장히 잘 입고 있습니다. 짱! 그 다음에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이거는 제가 꽁잔이한테 생일 때 생일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요 빗입니다. 제가 그전에 붙임머리를 하고 있다가 지금 다 떼고 머리 잘랐잖아요. 붙임머리를 하고 있을 때 추천드렸던 빗은 조금 더 이제 붙임머리랑 같이 잘 빗기면서 뭔가 자극적이지 않고 엉키지 않게 잘 빗어지는 그런 빗들을 추천을 드렸단 말이죠. 요거는 이제 제가 붙임머리 떼고 나서 요즘에 굉장히 잘 쓰는. 확실히 이제 좀 두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두피 케어를 좀 많이 중점적으로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요것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모로칸 오일, 아이오닉 세라믹 더 더마 브러쉬라는 건데요. 모로칸 오일, 헤어 오일이랑 같이 세트로 이렇게 있는 그런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꽁자니가 생일 선물로 줘가지고 받아서 쓰고 있었는데 붙임머리는 사실 이런 빗을 못 써요. 이게 여기 끝에 이제 동글동글하게 지압 효과가 있는 그런 동그란 볼 같은 게 달려있는 그런 빗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빗 되게 시중에 많잖아요,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이 뭔가 붙임머리를 한 사람 있으면은 딱히 한 고무제품이 다 걸려가지고 안 빗기거든요. 근데 떼고 나서는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요렇게 돼 있는 빗을 몇개 가지고 있기는 한데 빗어 보면은 아 뭔가 좀 두피를 마사지해 준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긁는 느낌이 들면서 좀 아픈 것들도 있고 막 머리가 잘 엉키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대부분이었어가지고 안 썼거든요, 요런 빗을. 요런 식으로 모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근데 이게 전혀 아픈 모가 아니에요. 약간의 두께감이 있고 이게 원래 볼이 너무 작거나 좀 날카로우면 되게 아프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모의 힘도 딱 적당해요. 탄성이라 그래야 되나? 너무 아프지도 않고 굉장히 잘 빗깁니다. 그리고 이런 빗들이 두피 마사지를 하기 진짜 좋은데 진짜 부드럽게 잘 빗기거든요. 머리 별로 안 걸리고 이렇게 두드려주는 거예요, 두피를. 약간 정수리 쪽이나 이런 데 두피를 두드려주면서 약간의 마사지 효과도 느낄 수 있고
근데 이게 두드리고 하면은 진짜 시원해요. 이거는 이렇게 쓰는 기능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쓰긴 하거든요. 보시면 여기 끝부분에 이런 봉 같은 게 있잖아요. 얘를 돌리면은 이렇게 빠져요. 이런데 머리카락 끼면은 다 이렇게 손으로 뽑기 되게 좀 귀찮고 힘들잖아요. 이런 걸로 그냥 이렇게 빼줄 수 있어요. 머리카락 낀 거를. 이제 막 세밀한 것까지 다 빼기는 약간 힘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게 꽂혀 있는 것도 전 되게 신기했거든요.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추천드릴 제품은 뷰티 디바이스인데요. 요즘 들어서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죠? 이거는 메디큐브에서 나오는 부스터샷인데요. 메디큐브에서 에어샷 나온 게 있었잖아요. 홈케어용 MTS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되게 잘 쓰고 광고 진행도 했었는데 그거 이후에 출시된 제품이에요, 얘는. 이거는 그냥 이제 브랜드에서 한번 써보라고 보내주신 거거든요, 선물로. 그냥 딱 그냥 겉모습만 봤을 때는 이 컬러만 다르고 에어샷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에어샷은 뭔가 이제 피부에 미세한 바늘 구멍을 뚫어서 제품이 훨씬 더 잘 흡수되게 해주고 뭐 모공 케어나 이런 효과까지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스터샷은 에어샷으로 이렇게 딱 구멍을 뚫어주고 이 화장품을 흡수시킬 때 이걸 훨씬 더 피부 깊게 잘 밀어넣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은 간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원을 딱 키면은 이것도 단계 레벨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딱 누르면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면서 이런 진동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에어샷이랑은 상당히 다른 느낌이에요. 뭔가 딱 피부에 닿았을 때 느낌 자체가. 에어샷은 피부에 진짜 가깝게 띄워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부스터샷은 그냥 딱 붙여서 그냥 갈바닉처럼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거를 쓰면은 그냥 술 원만 흡수를 시켰을 때랑 기기를 써서 했을 때랑 확실히 일단은 겉으로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요. 뭔가 조금 더 반짝반짝하고 훨씬 촉촉하고 진짜 안쪽까지 깊게 보습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저는 이거 거의 매일 쓰거든요. 근데 쓸수록 뭔가 피부가 조금 더 촉촉하고 광이 조금 더 잘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쓰면서 이제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문질러주니까 약간 괄사 같은 느낌도 있고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뭔가 이런 디바이스가 사실 좀 비싸가지고 뭐 엄청 저렴한 가격은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홈케어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이제 이런 제품들도 너무 잘 나오니까 관리하기도 쉽고 이거 그냥 알콜 수압으로 싹 닦아주고 마른 수건이나 이런 걸로 표면만 닦아서 관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홈케어 기기 쓰실 때 항상 주의하실 점은 여기 갑상선 부분에는 사용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특히 고주파 기기는 여기 갑상선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이런 데는 이제 이런 기기를 안 쓰는 거를 권장을 드리더라고요. 얘도 쓰면서 약간 살짝 따끔따끔한 느낌은 들어요. 근데 그거는 단계를 조절하면서 쓰면 되고 쓰다 보면 또 적응이 돼서 단계를 조금씩 차츰씩 올려서 빈도도 올려서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좀 건강, 웰니스, 뭐 헬스케어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뭐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접했던 제품 중에서 진짜 센세이셔널한 제품을 만났거든요. 먹는 건데 사실 이거를 추천을 할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사실 음식 특히 섭취하는 거는 뭔가 화장품보다 훨씬 예민할 수밖에 없고 사람마다 너무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섣불리 추천을 하게 되는 걸까 봐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저한테는 효과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온 제품인데요. 이겁니다. 라엘 밸런스 질 건강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 라는 거고요. 이게 프로바이오틱스랑 비타민 D랑 아연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그런 복합제예요. 제가 그냥 테스트용으로 받아가지고 몇 번 먹어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먹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효과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요런 알약 캡슐이 들어있어요. 한 번 먹을 때 한 알씩 하루에 1회만 물이랑 같이 이렇게 삼켜서 먹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건기식으로 아예 딱 나오는 그런 제품인데 뭐 유산균 정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런 게 별 효과가 있겠어 이러고 먹었는데 약간 TMI일 수 있지만 제가 이제 평소에 건강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저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있고 그래서 생리 주기도 굉장히 불규칙하고 양도 불규칙하고 생리통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있을 때는 진짜 칼로 배를 찢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막 이게 엄청 불안정해요. 주기도 그렇고 그리고 분비물도 많고 전 이게 진짜 삶의 질을 뚝뚝 떨어뜨리는데 항목한다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제 저는 생리 몇 달씩 건너뛸 때도 있고 몇 달씩 건너뛰고 나서 월경을 하게 되면은 일단 양이 너무 많고요. 월경 기간도 엄청 길어져요.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안에 다 마무리가 되는데 저는 2주 넘게 할 때도 있고 한 달 내내 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항상 생리컵, 탐폰, 생리대 이런 것들이랑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왜냐면 언제 생리 터질지 모르고 그리고 생리를 안 하더라도
분비물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항상 그런 것들 안 하고 있으면은 속옷이 젖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찝찝하잖아요. 하루 종일 축축하고. 그래서 그게 너무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렸었거든요. 이 제품을 만나고 나서는 생리주의가 잡혔다 이런 거보다는 분비물 양이 엄청 많이 줄었어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분비물 양도 진짜 많이 줄고 그래서 팬티 라이너 끊었고요. 탐폰도 이제 예전만큼 많이 쓰지 않아요. 예전에 탐폰을 거의 매일 끼고 다녔었거든요. 생리 안 해도. 근데 저는 이거를 섭취하고 나서 한 3-4일 차부터 그냥 바로 줄어들었다 라는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처음에는 아예 설마 이것 때문이겠어? 다른 요인 있겠지. 그냥 내가 좀 건강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거를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진짜 크고 보니까 얘가 임상 결과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분비물의 양이 뭐 줄어들고 막 이런 임상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저 진짜 감격했잖아요. 분비물 양이 적은 삶이 이렇게 쾌적하다고? 내가 여태 이런 삶을 모르고 살았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억울했잖아요. 이런 쾌적하고 뽀송한 삶이 있었다니. 마치 조금 가장 못해서 생리컵이나 탐폰을 처음 접했을 때 그 느낌? 평생 생리대만 쓰다가. 아무튼 말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저한테는 너무 잘 맞았던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저의 인생템급이에요. 진짜 내 삶을 구원해준. 진짜 이거는 이건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 강추템 대박이요. 진짜 대박. 그 다음에 보여드릴 제품은요. 이것도 이너뷰티 관련된 제품이긴 한데요. 바로 이겁니다. 바이탈뷰티에서 나온 슈퍼콜라겐이고요. 이거를 제가 여름쯤에 인스타 광고를 한 적이 있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진짜 계속 빠지지 않고 계속 사먹고 있는 제품이에요. 계속 내돈내산. 계속. 진짜. 이거 가격대가 좀 있긴 하거든요. 이제 보통 이런 이너뷰티 제품들이 살짝 엄청 막 저렴한 건 아니니까. 저는 무조건 효과를 본 거에만 돈을 쓰기 때문에 제가 너무 효과를 많이 봐서 이것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낮게 포장돼 있는 거고 이게 뭐 30개짜리 들어있는 게 있고 몇 개짜리 들어있는 게 있고 이 단위가 다 다르긴 하거든요. 가끔씩 프로모션 같은 거를 하더라고요. 약간 할인을 해준다거나 뭐 명절이나 아니면 뭐 이럴 때 지금도 할인을 하는지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하루에 한 개씩 먹는 거고 저는 보통 자기 전에 먹어요. 밤에는 이거 먹고 아침에는 아까 보여드린 그 유산균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콜라겐 약간 그 특유의 비린 맛이 있거든요. 저는 비린 걸 진짜 못 먹어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뭐 신 거 뭐 다 상관없는데 비린 거 정말 저 못 참거든요. 근데 얘는 비리지도 않고 딱 먹으면 약간 자몽 망고 맛 같은 맛이 나요. 그냥 음료수 같은 맛이고 달달하고 이거를 딱 뜯어가지고 한 개 톡 털어서 먹고 그냥 액체거든요. 이게 에센스라서. 그럼 끝이에요. 콜라겐 같은 건 하루 이틀 먹어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진 않거든요. 저는 이거를 한 매일 먹는 한 가정하에 2주 정도 지났을 때부터 효과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그런 게 있어요. 홈케어나 화장품만으로 겉면에 하는 뭔가만으로는 그 절대 나올 수 없는 피부 속광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딱 먹었을 때는 그게 보였어요. 뭔가 피부 속부터 약간 빛이 비치는 느낌? 반질반질하고 뭔가 촉촉하고 탱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솔직히 챙겨 먹는 거 좀 귀찮아가지고 엄청 간단한데도 그래서 가끔 막 띄엄띄엄 먹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뭐 여행 가거나 이럴 때 까먹고 안 들고 가면 못 먹잖아요. 근데 그때 귀신같이 티가 나요. 이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효과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먹으면 확실히 피부 결이 다르고 그게 촬영할 때 티가 많이 나나 봐요. 이거 진짜 좋아요. 주변에 먹어본 다른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도 아 이거 진짜 좋다고 이거는 한번 먹어서 안 된다 꾸준히 먹어야 효과를 보고 한번 효과를 보면 끊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진짜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광고를 해서 막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광고하고 나서 그 뒤로 따로 뭐 받은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랑 연관성이 1도 없어요. 근데 제가 꾸준하게 내 돈에 산에서 먹는 아무튼 이것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거예요. 마스크. 무직 타이거 뚱랑이 KF94 마스크고요. 이거는 동생이 집에 사놔서 제가 써봤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전에 비해서는 비교적 마스크 착용도 좀 자유로워지고 많이 완화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아직까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마스크란 아이템을 빼놓기는 약간 어렵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편한 마스크, 편한데 예쁜 마스크 막 이런 것들 찾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약간 그양이라든지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 좀 고려해서 그날 룩에 맞춰서 마스크도 좀 그때그때 다르게 끼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게 컬러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형이고요. 25개 들어있고 세부리형이에요. 근데 대형 사이즈가 너무 크긴 해요. 사실 대형 말고 중형이나 소형을 껴도 굉장히 편하게 잘 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고요. 이게 숨쉬기 편한 4중 구조에 100% 국산 원단 사용했다고 돼 있고 의약외품 식약처
허가받았고 얘는 이런 회색 컬러예요. 이렇게 생긴 세부리형 마스크고요. 마스크 컬러도 진짜 중요한 거 아세요, 여러분? 이 컬러도 잘못 뽑으면 진짜 이상한 것들 있거든요. 너무 탁한 색이 뽑힌다거나 너무 쨍하다거나 너무 마스크만 튄다거나. 그러니까 저는 옷을 좀 무채색 계열이나 약간 좀 톤다운된 차분한 계열의 옷을 많이 입다 보니까 마스크 색이 너무 진하거나 좀 튀면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흰색 마스크를 많이 끼는 편이기는 한데 이거는 이 그레이 컬러인데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일단? 컬러가 진짜 이렇게 살짝 수채화 느낌으로 이렇게 쫙 잘 빠졌고요. 저 이런 부직포들이 끼면은 특히 여기 안쪽에 코나 입 닿는 부분이 보풀이 그렇게 일어나서 내 코를 간지럽힌다거나 입안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좀 왕왕 있잖아요. 저는 극혐하거든요, 그런 거. 근데 이거는 착용하면서 한 번도 그런 거 느껴본 적 없고요. 그리고 코 지지대도 철사가 너무 강하거나 아니면 너무 허벌리거나 막 이러지도 않아서 딱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세부리형이 편한 게 얼굴에 닿는 이 면적이 비교적 좁잖아요. 이제 덴탈이나 이런 것보다는. 딱 여기만 이렇게 닿으니까, 여기 가에만.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쿠션 이런 거 묻어나는 것도 훨씬 덜한 것 같고 결정적으로 이 밴드가 앞에서 보면 납작하고 앞에서 보면 이렇게 약간 면적이 있는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엄청 귀가 편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쭉쭉 진짜 잘 늘어나고 줄이 가끔 되게 잘 떨어지는 마스크들도 있는데 얘는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엄청 튼튼한 것 같고 그래서 장시간 껴도 귀가 안 아프더라고요, 얘는. 저는 여기 귀에 통증을 되게 잘 느끼는 편이에요. 그래서 안경도 조금만 오래 끼고 있으면 여기 뒤에가 너무 아프고 마스크도 여기 이제 줄 때문에 귀가 아픈 적이 많았는데 이거는 진짜 괜찮아요. 이게 크기가 일단 대형이 진짜 크긴 한데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큰 거는 살짝 불편해서 이거보다 작은 사이즈를 구매를 하려고 하긴 하는데 근데 대형도 나쁘진 않아. 이렇게 조금 내려서 쓰면은 뭐 나름 편하죠? 딱 꼈을 때 답답한 느낌이 1도 없어요. KF 마스크는 이제 보통 특히 운동할 때 끼면 너무 답답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마스크 껴야 되긴 하니까. 그래서 항상 진짜 숨이 넘어갈 정도로 운동을 하면서 막 운동 끝나면 막 땀 범벅도 있고 이 안에 습기 엄청 차있고 근데 그러면 여기 안에 피부에도 되게 안 좋잖아요. 근데 이건 딱 꼈을 때 숨쉬기도 너무 편하고 가벼워요, 일단 마스크 자체가. KF94 중에서도 딱 껴보면 그 마스크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편해요, 진짜. 여기 볼에 닿는 이 안쪽의 면도 엄청 부드럽고 뭔가 까슬한 면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느낌. 굿! 저도 이거 인스타 보다가 어떤 분이 추천한 게시물을 쓰신 걸 보고 궁금해서 구매를 해본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미 유명한 제품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사이즈가 3개가 있는데 제일 큰 게 사실 왕 추천하고 싶은데 너무 커서 일단 좀 미니 버전으로 작은 걸 가지고 왔어요. 아이고! 바로 캐리어입니다. 겉들의 하드케이스 캐리어인데 차콜 컬러를 샀거든요. 이게 보니까 블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컬러가 있는데 워낙 인기가 많아서 블랙은 예전에 이미 다 품절이 돼가지고 지금은 구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20평이에요. 제일 작은 거. 20평 말고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수화물로 붙이는 큰 캐리어 있죠. 그게 이제 24형. 그리고 진짜 막 이민 가방 같은 엄청 큰 캐리어도 있거든요. 28형으로. 그거는 이제 가로, 세로 높이가 47, 31, 68 정도 되는 대형 캐리어가 HA9131 이거든요, 모델명이. 근데 그게 진짜 편한 게 일단 이게 케이스가 겉에가 진짜 생각보다 단단해요. 여기 바퀴가 진짜 잘 굴러가거든요. 이 바퀴가 그냥 돌아버렸어요, 진짜. 너무 잘 굴러가고 보이세요, 지금도 엄청 잘 돌아가죠. 이게 근데 직접 끌면 확실히 다르거든요. 캐리어를 그렇게까지 많이 써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좋은 캐리어와 좋지 않은 캐리어를 구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좋은 캐리어의 조건 중에 하나는 일단은 캐리어 자체가 가벼운지 그리고 바퀴가 뭐 방향 상관없이 온갖 사방으로 잘 굴러가는지 부드러운지 이런 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라서 근데 얘가 그걸 다 충족을 하더라고요. 손잡이는 뭐 이렇게. 손잡이 자체도 되게 단단하고 이 잡는 부분도 굉장히 안정감 있거든요. 그리고 생긴 것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잖아요. 막 너무 뭐가 막 이상한 무늬가 많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무난하게 생긴 캐리어죠. 이거 아시죠, 여러분? 지퍼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를 열면은 이제 캐리어의 높이를 이렇게 쫙 늘릴 수 있는. 그래서 부피를 조금 더 넓혀서 공간 확보가 더 되는 이런 캐리어들 있잖아요. 요 지퍼도 있고 요 안쪽에는 보시면은 요는 보통의 캐리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앞에 앞주머니 있고 이게 유일한 단점이 여기 이 지퍼가 너무 조그매서 열대 짐을 가득 넣으면 조금 힘들긴 하거든요. 이런 코너가 잘 안 돌아가요. 그게 유일한 단점인데
그거 빼고는 다 너무 괜찮아요. 이렇게 넣는 거 있고 앞주머니 있고 그리고 이 밑에 또 짐칸 이렇게 있고 내부 구조는 이렇게 다 똑같고요. 크기만 달라요, 전부 다. 저는 크기별로 3개를 다 가지고 있고요. 쿠팡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게 또 대박인 게 뭐냐면 가격이거든요. 요 제일 작은 기내용 캐리어가 한 개에 54,800원. 그리고 제일 큰 이민용 진짜 큰 거 있거든요. 그게 89,800원. 엄청 싸죠. 가성비가 미쳤어요, 그냥.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거 뭐 몇십만 원짜리 캐리어도 있고 한데 퀄리티 비슷하고요. 크게 차이 안 나고 오히려 얘가 훨씬 더 튼튼한 느낌이고요. 바퀴 너무 잘 굴러가죠? 공간 창출 잘 되죠? 근데 싸! 안 살 이유가 없죠. 저는 캐리어 말고도 짐이 많거든요. 뭐 카메라도 챙겨야 되고 하잖아요. 이렇게 손잡이를 뽑고 손잡이에다가 가방을 걸어서 캐리어 위에 올리고 많이 다니거든요. 보통 이제 막 잘 굴러다니는 캐리어들도 이렇게 손잡이 뽑아가지고 그러면 이 무게 때문에 사실 캐리어가 못 버티고 휘청휘청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얘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냥 딱 끌고 가면은 그냥 끌리는 대로 자연스럽게 잘 따라오고 그래서 오 괜찮다 너무 좋다 라고 해서 이것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끌고 다닐 때 소음이 없어요. 두다다다다닥 달달달달달 막 이런 소음이 없고 굿. 다음 이거는 옷인데요. 저의 잠옷입니다. 제 영상에도 입은 거 나온 적 있기는 한데 이런 잠옷 세트고요. 졸리 럼플리 제품이요. 이거는 그 유튜버 다영님께서 직접 런칭을 하셔서 전부 다 제작하고 하시는 그런 브랜드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또 잠옷 모으는 거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잠옷을 좀 많이 갖고 있는 편인데 자주 사기도 하고. 근데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아마 일주일 동안 입은 것들 거기 나왔을 거예요. 이 잠옷이 면 100%인 잠옷이거든요. 사실 잠옷은 진짜 중요한 게 통풍이 얼마나 잘 되는지, 땀 흡수가 잘 되는지, 몸에 치렁치렁 감기지 않는지 전 이 세 개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이게 그냥 전부 그걸 다 만족하는 잠옷이었고요. 일단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약간 이런 붉은 계열의 스트라이프 줄무늬 들어가 있고 끝에는 짙은 그린으로 이렇게 소매 처리가 돼 있는데 이 소매 끝부분 약간 이렇게 절개 돼 있거든요. 요 포인트도 너무 깜찍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슴 앞에 주머니가 두 개가 달려있잖아요. 사실 잠옷을 잘 때 입는 거다 보니까 속옷을 안 입잖아요? 얘가 약간의 노브라티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천을 하나 더 덧대서 조금 더 티가 덜 나게 해주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뭐 가족이랑 같이 사시는 분들도 집에서 편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뒤에는 이렇게 상표가 붙어있습니다. 졸리 람플리 앞에 단추 이렇게 달려있고요. 또 이 단추가 저는 좀 커서 좋았어요. 이게 막 커서 베긴다는 느낌은 하나도 없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잠옷에 달린 단추들이 너무 작으면 힘들어요, 벗기가. 솔직히 아침에 일어나서 옷 갈아입는데 참 단추 요만하면 진짜 손끝에 힘 줘가지고 안 그래도 힘도 안 들어가는 막 저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런 게. 그런 옷들은 자연스럽게 손이 안 가는데 일단은 너무 만족. 면이니까 당연히 통풍도 잘 되고 땀 흡수도 잘 되고 그리고 이게 엄청 흐물흐물한 그런 면이 아니라서 살짝 이렇게 각이 지거든요? 좀 이렇게 착 떨어지는? 그래서 더 몸에 이렇게 휘휘 감기는 느낌도 아니고 그리고 면이 진짜 가볍고 얇은데 안 추워요. 요즘에 입고 자기에도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요. 바지도 진짜 편해요. 허리에 고무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런 짙은 그린색인데 완전 크리스마스 느낌 나지 않아요, 뭔가? 진짜 겨울 느낌. 바지에도 주머니 있고 제가 지금 빨아가지고 약간 쭈그라긴 한데 주머니도 진짜 깊어요. 저는 주머니 깊은 걸 좋아하거든요, 뭐든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면입니다. 기장도 저는 딱 좋다고 느꼈고요. 발목 끝에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딱 조이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전 특히 홈웨어에 이렇게 딱 쫄리는 부분들이 많으면 좀 불편하다고 느끼는 타입이라서 오히려 좋았어요. 허리도 고무줄도 적당히 내려가지 않을 정도 잡아주지만 너무 쫄리지도 않고 이 잠옷 정말 잘 입고 있습니다. 바지도 너무 두껍지도 않고 너무 얇지도 않고 너무 좋아요. 아니 제가 이번에 좀 물건을 이것저것 많이 축적을 해놨더니 품목이 좀 많아졌네요. 다음 제품은요.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관심이 가지 않을까 싶은 제품인데요. 이 제품입니다. 올치에서 나오는 카시트예요. 강아지 카시트.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사방에 이렇게 쿠션이 막혀 있어가지고 차에 놓을 때는 여기가 이제 차 창문 쪽이다 이러면은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 높은 쿠션이 앞을 딱 막아주게끔. 이게 조금 비싸거든요, 사실. 고민을 하다가 우리 또 우리 집 강아지한테는 돈 아끼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샀고 올치라는 브랜드가 이제 좀 유명한 브랜드기도 하고 저도 여기 제품들 몇 개 썼었기 때문에 좀 구매를 한 것도 있고요. 이 카시트를 딱 해주고 나서는 저희 집 강아지가 차 타는 거를 안 좋아했거든요. 멀미하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차 타면 항상 이제 좀 병원에 간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싫어했는데 그거를 딱 해주니까 너무 편하게 잘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보면은
쿠션을 탈부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 쿠션은 따로 뗄 수가 있고 여기 안쪽에 그 하네스, 목줄을 걸 수 있는 이런 고리도 같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이걸로 애기들 하네스 끼우고 줄 연결해서 딱 안전하게 안전벨트의 느낌으로 이렇게 있고요. 차에다가 시트에 이거를 놓고 안전벨트를 이렇게 둘러줘요, 여기로. 그러면은 그냥 딱 이게 절대 안 흔들리고 고정이 되거든요. 얘가 약간 무게감도 있어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쏟아지지도 않고 그리고 옆에도 이렇게 옆쪽에 이렇게 턱이 있으니까 턱을 이렇게 올려놓기도 되게 좋고 그리고 바닥에는 이렇게 미끄럼 방지도 다 돼 있고요, 처리가. 이런 밴드가 달려있어요. 이거를 제가 막 그 좌석이라고 치고 헤드레스트예요, 이게.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걸고 이 길이 조절할 수 있거든요. 길이 조절해서 딱 쪼우고 여기 안전벨트 이렇게 두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게. 그러면 절대 안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안정감이 있으니까 너무 잘 타는 거예요, 차를. 잠도 잘 자고. 그래서 약간 우리 강아지의 삶의 질도 올려주고 동승자의 삶의 질도 올려준 그런 제품이라서 이거 제가 쓴 지 진짜 오래되긴 했거든요. 근데 왜 소개를 안 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것도 삶의 질 상승에 한몫한 제가 굉장히 만족하면서 아 진짜 이거는 잘 샀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이제 가끔 브이로그 이런 데 조금씩 나오긴 했는데 제가 뭔가 좀 딱 소개를 해드린 적 없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삶의 질 상승템 중에서 그 휴대폰 거치대 추천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자바라 형식으로 된 이렇게 휘어서 쓰는 거? 그걸 너무 잘 썼는데 그걸 쓰다 보니까 이게 약간 그 집게 집어두는 부분이 살짝 이 가구의 훼손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조금씩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헐거워지면서 부서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 안 부서지고 튼튼하고 뭔가 다른 가구의 훼손도 되지 않는 근데 정말 힘이 좋은 거치대가 없을까 찾아 헤매다가 만난 제품인데요. 휴대폰 거치대이긴 하거든요. 요 제품입니다. 이렇게 봤을 땐 그냥 일반적인 거치대랑 다를 게 없죠? 근데 이게 스탠드 형식이에요. 여기 이렇게 스프링이 달려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자유롭게 조정 이렇게 다 돌리면서 할 수 있고요.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그냥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좀 더 내려가서 보여드리면 짠! 요렇게 스탠드. 이게 진짜 무겁거든요, 솔직히. 무거운데 저는 침대 머리맡에 이제 뒤쪽에 매트리스 이렇게 빼고 그 사이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거죠. 세우고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편해요. 이게 자바라보다 확실히 이렇게 스프링 달려있고 각이 져 있으니까 흔들림이 많이 없어요. 자바라는 이렇게 나중에 시간 지나면 약간 이렇게 내려오거나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얘 너무 튼튼하고 이거 조립도 쉽거든요. 이게 딱 이렇게 한번 각을 잡아주면은 움직이질 않잖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하고 이 헤드 부분도 굉장히 튼튼하고 여기 이렇게 이 헤드가 돌아가는데 여기도 이제 이런 봉 같은 게 껴져 있잖아요. 간혹 가다가 이게 조금 헐거워지거나 약해져서 부서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튼튼해서 지금 쓴 지 좀 됐는데도 아주 그냥 새 제품 같아요. 무엇보다도 스탠드 이 바닥에 딱 지탱해주는 저게 무게감이 상당해서 기울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고 휘청거리지 않고 너무 좋습니다. 완전 이것도 저의 삶의 질 상승템 중에 하나. 너무 편해요. 자기 전에 이렇게 휴대폰 여기다가 끼워놓고 누워서 그냥 이렇게 보면은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 제품 쿠팡에서 구매했거든요. 홈플래닛 제품이고 140cm 자바라 스탠드 패드 태블릿 스마트폰 거치대 대형이에요, 대형. 화이트 컬러고요. 제가 살 때는 21,790원이었네요. 이게 블랙 있고 화이트가 있는데 저는 제 방의 무드에는 화이트가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사실 이런 거치대 달아놓는 게 미관상 좋지는 않잖아요. 또 편하니까 뭐. 아무튼 이것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제품인데요, 드디어. 이제 요즘에 또 이제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그 신운이라는 브랜드의 팝업에 갔을 때, 행사 갔을 때 거기서 보고 너무 예뻐서 구매를 한 제품이거든요. 요런 목도리인데요. 일단 컬러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살짝 이런 약간의 민트빛 나는 그린, 파스텔톤 그린이고요. 완전 그 겨울에 딱 적당한 색감이잖아요. 저는 신운에서 뽑아내는 이 특유의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머플러인데 이렇게 니트처럼 짜여져 있는 머플러예요. 이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바라클라바처럼 이렇게 둘러서 껴도 괜찮고요. 전 여기 반을 접어서 쓰거든요. 이렇게 둘러주면 되고요. 이게 진짜 따뜻하고 보통 이렇게 니트처럼 짜여진 머플러가 보풀이 되게 많이 일어나서 얼굴을 간지럽힌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보풀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약간 앙고라 느낌이라서 이런 앙고라도 보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막 엄청 불편한 정도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따뜻하고 포근하고 이게 얼굴에 이렇게 닿았을 때 까끌거리는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색깔도 딱 예쁘게 잘 빠져서 뭐 어디에 같이 매치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컬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귀여운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요 로고입니다. 요런 은장,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를?
쇠? 죄송해요. 저의 제 짧은 표현력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예쁘게 달려있어요. 아무 무늬도 없는 무지 목도리거든요. 근데 이 로고가 오히려 딱 포인트가 돼서 너무 심플하고 예쁜 것 같아요. 이 로고도 너무 예쁘게 잘 뽑은 것 같아. 이것도 완전 요즘 저의 데일리템이에요. 이렇게 끼고 다니면 진짜 따뜻하고요. 길이도 충분히 넉넉하게 길어서 몇 번 두를 수 있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바라클라바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신운이 또 바라클라바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 저 바라클라바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되게 좋고, 이거 일본 여행 갈 때도 꼈는데 머플러 정보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최근에 구매한 제품 중에서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여러분,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들은 여기까지고요. 후, 좀 많이 보여드린 것 같은데, 아무튼 보여드린 제품들 전부 다 제가 너무 잘 쓰고 있고 만족하면서 쓰는 제품들만 엄선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완전 데일리템이거든요, 전부 다 싹 다. 그래서 뭔가 이만큼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삶의 질 상승템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추천도 해주시면은 제가 또 써보고 다음 영상에서 추천도 하고 이러면 좋잖아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감기가 유행하는데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이 최고인 거 아시죠? 모두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